지능테크 불금 웰딩클럽의 진덕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 불금 웰딩클럽 뉴스레터 첫 시간으로 저희 지능테크 제품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능테크는 자동용접 준비, 커팅, 베벨 준비부터 자동용접, 그리고 자동용접 후 처리까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독일 오비탈럼사의 GF라는 모델입니다. 200개 이하 파이프 간단하게 커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경부터 대구경까지 프로 베벨 커팅할 수 있는 미국 왁스사의 MDSF라는 제품입니다. 커팅과 베벨을 한 프로세스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조건에 맞춰서 유압, 공압, 전기식 세 가지 모터를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용접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리버디사의 자동용접 시스템이고요. 오비리그2라는 제품으로서 LCX 컨트롤러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점을 한 카트에 운용할 수 있도록 카트를 구성했습니다. 보시는 헤드는 K헤드입니다. 티그와 리그 두 가지 용접 프로세스를 이 간단한 토치 변경을 통해서 두 가지 프로세스를 작업할 수 있는 헤드입니다. 고퀄리티 용접 품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독일 오비탈럼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소구경 자동용접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W 모바일 웰더라는 본체이고요. OW17이라는 41831 튜브 전용 용접 헤드입니다. 본 솔루션은 특히 반도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하고 있고요. 공냉식 제품입니다. 그래서 메인트 공수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180SW라는 제품입니다. 수냉식 제품이고요. 이 본체와 템버 헤드들을 연결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용접한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250A 스케줄 10 파이프도 맞대기 용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퍼지 솔루션입니다. 영국의 헌팅턴사 그리고 미국의 아쿠아솔 사의 퍼지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지 모니터인데요. 1pp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존 퍼지를 하기 위한 인플레이터블 퍼지 기구이고요. 파이프 내부에 들어가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존 퍼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퍼지에 비해서 시간과 여러 가지 가스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72인치 대구형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에 녹는 퍼지댐을 이용해서 손쉽게 퍼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능테크에서는 용접 웰딩 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용접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게는 41831 튜브부터 크게는 800A, 1000A까지 저희가 용접 테스트를 하고 있고 티그 프로세스, 리그 프로세스 여러 가지 다양한 용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후 클리닝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리 니티그리티사의 클리녹스 이코와 클리녹스 프로 제품입니다. 용접 후에 클리닝, 페저베이션, 폴리싱 작업을 원 프로세스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용량의 클리녹스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토치 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석션 기능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흉을 빨아들여서 작업자 먼 곳으로 배출하는 작업자 보호 기능이 강조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저희 지능테크의 제품은 용접 검사 솔루션입니다. 독일의 비자르 뷰만 제품입니다. 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30m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5A 파이프의 내부 비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밀한 부품들도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고퀄리티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자르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임과 동시에 검사 장비를 가지고 직접 검사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즉, 검사자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유저 프렌들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유럽에서 굉장히 명성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R80이라는 대구경 파이프 내부 비드 검사 솔루션이고요. 80mm부터 1000파이까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측면 그리고 전면에
두 가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헤드가 360도 무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비드를 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자드사에서는 이물질 제거 도구, 호사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사 장비에 대한 필요가 있으실 때에는 저희 지능테크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지능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붉은 웰딩 클럽 이번 주부터 초판 발행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산업 동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